자, 올해는 이제 7번 같은 형태 문제는 이제 좀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7번이나 9번 이렇게 비준 가격을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물론 이제 앞에 지나간 것처럼 그냥 개별 요인 비교치만 구하거나 지역 요인 비교치만 구하는 문제도 출제될 수 있지만 이제 올해는 비준 가격을 묻는 문제가 조금 더 출제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자, 일단 문제에서 제시하는 조건을 이렇게 정리를 해봐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첫 번째 문장은 대상 부동산이 900제곱미터이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대상이 900제곱미터이고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사례보다 개별이 10% 우세죠. 누가 우세란 말이에요? 대상이 우세잖아요. 그러면 연습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 4례분의 대상인데 대상이 우세니까 100분의 110 이렇게 쓰면 이제 첫 번째 문장이 끝난 거예요. 그죠? 두 번째 문장은 4례 부동산은 1000제곱미터이고 언제 1년 전에 2억이죠. 1년 전 2억 더 이상 얘기가 없죠. 끝난 거예요. 그럼 세 번째 문장은 지가상승률이 연간 5%, 다른 조건은 없죠? 그럼 이게 다예요. 문제에서 준건 이게 다예요. 그럼 이거 가지고 계산하라는 얘기죠. 그럼 여기 이제 2억에서 출발하는 거잖아요. 2억 곱하기. 지금 적용하는 건 요놈 있고요. 요놈 있고요. 요거 세 가지밖에 없죠? 다른 거할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시점 수정이죠. 연간 5%니까 1 플러스 0.05잖아요. 올랐으니까 1보다 커야 되잖아요. 그럼 1.05가 되고, 그다음에 1.1이죠. 그다음에 면적 비교는 1000분의 900이니 0.9죠. 이렇게. 됐나요? 곱하면 되지 뭐 이제. 끝자리가 5가 나올 때는 끝자리가 5가 없도록 해주는 게 요령이에요. 없게 하는 거 뭐예요? 210이요, 210. 요거 210이죠? 맞나요? 곱하기 1.1 곱하기 0.9죠? 이럴 때 급할 때는 끝만 곱하는 거예요. 9 곱하기 1 곱하기 1. 끝자리가 9죠? 끝자리가 9인 거 찾는 거예요. 2번이네. 끝자리가 9인 게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다행히 한 개밖에 없네. 두 개면 이제 또 찾아야 되죠. 해보자 이거죠. 그러니까 그 문제가 그렇게 치밀하게 안 낸다니까 우리 시험이. 그렇죠. 제가 출제하면 이제 끝자리를 비슷하게 이렇게. 근데 사실 저도 그렇게 못 내요. 왜냐면 그렇게 내면은 한 문제 만드는데 시간이 너무 걸려. 다 이를 여기서 실수할 경우, 저기서 실수할 경우 이걸 다 고려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출제하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감당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숫자를 낼 때도 가장 객관적으로 내려면은 일정한 간격이라든가 어떤 이런 어떤 다른 형태를 취해야 되지.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 이렇게 걸러지게 돼 있어요. 돼 있어요. 다음에 이제 8번은 이거는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제껴버려야 돼요. 풀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대신 실전에는 풀수 없는데 저는 연습은 한다고요. 연습은 이제 문제를 푸는 연습은 한다고요. 근데 이제 어떤 경우인지 보시라고요. 이런 제껴야 되는 게 최근 신축한 주택이에요. 토지는 300제곱미터, 건물은 500제곱미터. 벌써 머리 아프죠? 토지도 하고 건물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이거를 9,100만 원에 매도 의뢰했으나 8,550만 원에 거래되었는데 이는 매도자의 급박한 사정으로 인하여 정상 가격 대비 5% 저가로 매도. 누가 5% 저가면 그 사례가 5% 저가 매도됐죠. 그러면은 그 95분의 100 해야 되죠. 그래야 원래대로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정 보정치가 이 말이에요. 사정 보정치가
이게 95분의 100 이렇게 돼야 된다고 이게. 그 위에 놈이 저가로 거래됐다고요. 다음에 이 건물은 매도자가 최근 8만 2천 원에 직접 건축한 것으로 유사 건물의 재조달 원가는 거래 시점 현재 9만 원이 일반적이다. 그러면은 8만 2천 원을 하란 얘기요? 9만 원을 하란 얘기요? 9만 원을 하라니요. 9만 원. 그런데 이제 함정이 있는 거예요. 이 주택의 토지 평가액은 했죠. 자, 지금 이 그 8,550만 원은 뭐하고 뭐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토지 건물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얘가 저가로 거래된 거잖아요. 그럼 원래대로 복귀시키려면 이걸 곱해야 되죠. 95분의 100을 해야 되죠. 이렇게 하면은 이 말이에요. 얼마 되는 이게? 9천만 원 되죠. 맞나요? 궁금하면 해보세요. 궁금하면 해보세요. 9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거래되면 얼마인데? 9천만 원인데 지금 정상가 대비 5% 저가라 그랬잖아요. 9천만 원에 5%는 얼마예요? 450이잖아요. 그 450 덜 거래돼서 8,550 거래됐다 이 말이에요.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9천만 원이 정상적으로 거래되는 금액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재조달 원가가 9만 원이라 그랬죠. 근데 건물이 500제곱미터죠. 그러면 건물 가격이 얼마란 얘기예요? 건물 가격은 9만 원 곱하기 500제곱미터니까 4,500만 원이죠. 4,500만 원이니까 토지 가격은 자동으로 얼마 되는 거예요? 4,500 되는 거죠. 그렇게 그렇게 해서 토지 가격을 골라내라 이 말이에요. 됐죠? 예, 근데 이런 형태의 문제는 실전에 보면은 머리 생각하기 힘들어요. 결합돼 있잖아요. 이거 재조달 원가도 들어있지, 거래사례비교법도 들어있지, 이런 자신 없는 거는 적게야 돼요. 아셨죠? 예, 근데 이제 그렇게 푸는 방법을 말씀드렸고, 예, 9번은 여러분이 풀어보셔도 될 거예요. 9번과 같은 형태는 연습해보세요. 그 다음에 10번은, 자, 10번 볼게요. 자, A군 B면 C리 자연녹지 지역 내 공업용 부동산을 비교 방식으로 감정 평가할 때 적용할 사항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C리의 자연녹지 지역 내 이용 상황이 공업용인 표준지가 없어 동일 수급권인 인근 D리의 자연녹지 지역에 소재하는 공업용 표준지를 비교 표준지로 선정하였다. 맞습니다. 이거는 그 지역이 없으니까 동일 수급권 내 다른 지역, 유사 지역에 간 거죠. 네, 맞는 말이고요. 자, 그럼 기억이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정답은 4번은 제외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니은, 공시지가기준법 적용에 따른 시점 수정 시 지가 변동률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여 통계청이 조사 발표하는 소비자 물가 지수에 따라 산정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적용하였다. 네, 알바 아니다. 이런 거는 처음 듣는 거잖아요. 이런 거는 지나가야 돼, 일단. 그러면 디귿에 C리에 소재하는 유사 물건이 소유자의 이민으로 인해 시세보다 저가로 최근에 거래되었는데 어느 정도 저가로 거래되었는지는 알 수 없어 비교 사례로 선정하지 않았다. 맞죠? 모르면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디귿이 들어가야 되죠. 자, 결국은 니은 요거 하나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3번과 5번 중에 정답이죠. 자, 그런데 수업 시간에 제가 이런 뭐 소비자 물가지수 이런 말 하던 적이 있던가요? 없죠. 예, 이런 거는 그만큼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럼 별로 평소에 듣지 않던 얘기죠. 그러면은 지뢰란 얘기죠. 지뢰는 밟지 말아야죠. 지뢰는 밟지 말아야 돼요. 자, 근데 이제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토지잖아요, 지금 토지. 토지는 생산 요소 성격이 강해요, 소비재 성격이 강해요? 생산 요소 성격이 강하죠. 그러면 거기에 소비자 물가 지수를 적용해야 될까요? 생산자 물가 지수를 적용해야 될까요? 생산자 물가 지수. 생산자 물가 지수.
됐나요? 그것도 통계청이 아니라 한국은행이 조사 발표하는 생산자 물가지수예요. 참고로 알면 돼요. 이건 우리 수준을 벗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거는. 됐죠? 그러니까 지금 이 10번까지 오는 동안에 이런 예외적인 건 두 문제 정도 지금 앞에 제껴야 되는 거 포함해서 예, 처음 보는 거는 지금 10번에 니은밖에 없고요. 제끼는 거는 물론 있었지만 8번에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처음 보는 거는 제껴버려도 별 지장이 없어요. 예, 다음에 이제 원가법으로 가시면 지금 1번에 원가법에서 사용하는 재조달 원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에 재조달 원가는 신축 시점 현재 건축물을 신축하는 데 소요되는 투하 비용을 말한다. 맞나요? 앞에서 한번 쏘갔는데 또 쏘죠. 항상 기준 시점이라고요. 현재 시점도 아니고 신축 시점도 아니고 기준 시점이에요. 그래서 틀렸고요. 조심해야 돼 이거. 항상 기준 시점. 예, 기준 시점 중요한 용어라 그랬잖아요. 기준 시점 조심해야 돼. 그다음에 자가 건설의 경우 재조달 원가는 도급 건설한 경우에 준하에 처리한다. 그건 맞죠. 그다음에 대체 원가를 이용하여. 자, 대체 원가. 자, 이거 이론 설명이요. 복제 원가는 쌍둥이 만드는 거고요. 대체 원가는 효용 측면에서 동일한 거죠. 효용의 동일성. 이거는 물리적인 동일성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제가 어떤 예를 들었는가 하면은 층고가 높은 건물 예를 들었죠. 층고가 높은 건물. 층고가 높은 건물의 경우에는 그 층고를 50cm씩 낮추어도 건물의 기능에는 지장이 없을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하면은 그 건물 짓는데 100억의 재조달 원가인데 예, 효용 측면에서 동일하게 그 건물을 다시 짓는다면 90억이라도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그 건물 돌아가면서 계속 예, 각 층마다 이걸 자재를 다 덜 사용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돈이 덜 든다 치면 지금 이게 이것도 재조달 원가고 이것도 재조달 원가란 말이에요. 그 재조달 원가 빼기 감가 수정한단 말이에요. 근데 100억이 여기 들어갈 때는 이 감가 수정할 때는 요 효용을 다 못하는 10억을 따로 빼야 되죠. 그게 기능적 감가예요. 기능적 감가. 근데 얘는 지금 요 90억이 여기 들어간다는 거는 이미 기능적 감가를 한 상태에서 이 감가 수정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기능적 감가를 또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제 원가를 기준으로 할 때는 물기경을 다 하고 대체 원가를 기준으로 할 때는 물리적 감가와 경제적 감가만 해야 돼요. 맞죠? 쉽게 이해됐죠? 그럼 어떻게 기억해야 돼요? 기능적 감가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라고요. 맞죠? 그럼 복제 원가는 기능적 감가를 해야 되고 대체 원가는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정리가 된단 말이에요. 됐어요? 그러니까 듣고 나서는 그렇게 정리를 하라고요. 이 시간을 해서. 그래서 3번에 대체 원가를 이용해 재조달 원가를 산정할 경우 물리적 감가 수정은 필요하지 않지만 기능적 감가 수정 작업은 필요하다. 반대로 돼 있죠. 네, 틀렸어요. 이게 대체 원가는 기능적 감가하면 안 된다고요. 그다음에 4번에 재조달 원가를 구성하는 표준적 건설비에는 수급인의 적정 이윤이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되죠. 네,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다음에 복제 원가는 동일한 효용이 아니고 물리적인 동일성이라고 그랬죠? 틀렸습니다. 다음에 2번과 3번은 같은 유형이에요. 같은 유형, 2번과 3번은 그 중에 하나만 풀어드릴까요? 뭘 풀어드릴까요? 여러분들이 뭘 풀고 싶으세요? 3번 풀고 싶으세요? 저는 그러면 2번 풀게요. 아니 여러분이 풀고 싶은 거는 여러분이 풀고 맞잖아요. 자 그럼 2번 갈게요. 자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산정한 A 건물의 제곱미터당 재조달 원가는 A 건물은 10년 전에 준공된 4층 건물이에요. 그리고 대지는 400제곱미터인데 연면적은 1250제곱미터입니다 건물이기 때문에 연면적이 중요하죠. 다음에 A 건물의 준공 당시 공사비 내역이 2억 7천에 3천만 원에 합계에 3억이죠. 거기에다 이윤까지 더해야 되죠. 3억 6천이네요. 그 10년 전에 3억 6천이에요.
근데 지금 10년 전 가격 그대로 쓰면 안 되잖아요. 10년 전에 건축비 지수가 100인데 기준 시점 현재 135라는 얘기는 그만큼 올랐다는 얘기죠. 그러면 3억 6천에다가 곱하기 100분의 135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자, 이게 이제 기준 시점에 재조달 원가가 되죠. 근데 이걸 제곱미터당으로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한 후에 나누기 1250을 해야 되죠. 1250. 예, 근데 이거 100분의 135는 1.35죠. 예, 끝자리가 5가 나올 때는 두 배로 하고, 그러니까 1250분의 18만 곱하기 2.7이나요? 맞죠? 2.7. 이거 1250으로 나눈다는 얘기는 곱하기 8 하는 것과 같아요. 그럼 여기가 만이 돼요, 만. 그럼 만이 되면 동그라미 4개를 없애면 돼요, 이거를. 그러면 18이 남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지금 3개가 생략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럼 8, 7이 56, 6, 8이 48, 끝자리가 8이네요. 끝자리가 8인 거는 1번, 3번 두 개네요. 그럼 둘 중에 찍으면 되죠. 근데, 자, 생각해보세요. 이게 지금 3에 가깝죠. 3, 8이 24죠. 24와 18을 곱하는 거죠. 이게 약 좀 오버된 거예요. 예, 이거는 24가 20개에서 24가 2개를 빼면 돼요. 그럼 480에서 48 빼고 그보다 숫자가 작아야 돼요. 그러면 432인데 그보다 작아야 되니까 288까지는 안 가요. 예, 388이라면 1번이에요. 1번. 됐어요? 예, 저는 계산기가 없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혀 걱정 안 해도 돼요. 뭐 계산기로 하면 되니까. 아시겠죠? 예, 됐고요. 이 계산기 없을 때 하는 거는 이렇게 하고, 대신 여러분 계산기가 있으면 걱정 없어요. 그리고 대신 1250으로 나누는 거나 곱하기 8 하는 거 말씀드린 적 있죠? 안 드렸나 말씀? 드렸죠. 자, 3번은 여러분이 보시고요. 이제 4번을 보겠습니다. 감정, 이제 4번과 6번이 같은 맥락의 문제예요. 그 감정평가 이론상 감가수정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감정평가의 감가수정은 취득원가에 대한 비용 배분 개념이고, 회계목적의 감가상각은 재조달원가를 기초로 적정한 가치를 산정하는 개념이다. 지금 바뀌어 있죠? 예, 적정한 가치를 산정하는 것은 감가수정이잖아요. 맞나요? 이거 감가수정과 감가상각 비교하는 거죠. 이거는 원가 배분이고, 이건 경제적 가치 판정이잖아요. 이거는 감정평가에서 사용하는 개념이고, 이건 기업 회계에서 사용하는 개념이죠. 그 다음에 이거는 뭔가가 적용이 잘 된다 그랬잖아요. 관찰감가 적용돼야 안 돼요? 관찰감가 적용되죠. 여기서는 토지에 적용돼야 안 돼요? 되고요. 경제적 감가 적용돼야 안 돼요? 적용되죠. 근데 이쪽은 다 안 된다고요. 이쪽은 적용이 잘 되고요. 다들 이쪽은 안 되고. 됐나요? 그리고 얘는 재조달 원가를 기초로 하고 적재감 하잖아요. 얘는 취득 원가를 기초로 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1번은 틀린 거고, 2번은 관찰감가법은 감정평가사가 직접 관찰의 감가액을 판정함으로 객관적인 주관적이죠. 내관분심하죠. 내용연수법, 관찰감가법, 분해법, 시장추출법, 임대료 손실 환원법. 자, 이 중에서 내관분심 중에서 관찰감가법은, 이 말이에요. 관찰감가법은, 이 관찰감가법은 눈으로 보는 거니까 주관적이고, 분해법은 물기경 쪼갠다 그랬어요. 이렇게 쪼개는 거요. 이게 분해법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렇게 쪼개는 게. 그리고 기능적 감가나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는 치유 가능 불능, 치유 가능 불능으로 나눌 수 있는데, 경제적 감가는 모두 다 치유 불가능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2번 틀리고 3번은, 동일한 내용 연수의 부동산이라도 건축 방법, 관리 및 유지 상태 등에 따라
감가 정도가 달려 당연한 얘기죠. 그다음에 정률법에 의한 연간 감가액은 일정하지만 정액법에 의한 연간 감가액은 체감한다. 반대로 돼 있죠. 이거는 여기 내용 연수법이죠. 정액, 정률, 상환기금법이죠. 상환기금법의 특징은 뭐예요? 이자를 고려한다 그랬죠. 정액법은 이게 예를 들어 900만 원이다. 정률법은 초장에는 많지만 갈수록 작아지죠. 이게 정액이고. 이게 상환기금법 미치라 그랬죠. 미친 이유가 뭐예요? 이자를 고려하기 때문이죠. 얘는 유일하게 이자를 고려하는 방법이라고 그랬어요. 맞나요? 이 지금 금액이 적은 적립해가지고 쌓아나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상환기금법은. 그래서 나중에 원리금 합계가 감가 누계액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4번도 틀리고 5번은 경제적 감가 요인에는 인근 지역 세태 설계 불량 설비 부족. 경제적 감가는 외부 요인에 의한 감가고 그거는 뭐밖에 없어요. 지금 인근 지역 세태만 경제적 감가고 나머지 설계 불량 설비 부족은 기능적 감가죠. 다음에 5번은 이자 상당액분 포함하여 이런 말 나오죠. 이 무슨 법? 상환기금법이라고요. 관찰감가 눈으로 보는 거는 이자 이런 거 고려 안 하잖아요. 나올 거는 상환기금법이요. 그럼 그 밑에 시장추출법은 키워드를 뭘 찾아야 될까요? 시장추출법은 키워드를 뭘 찾아야 될까요? 문장에 쭉 이렇게 길게 설명이 나올 때 매매 사례 또는 거래 사례가 키워드예요. 그거 빼고 저는 설명을 못해요. 시장추출법은 매매 사례 또는 거래 사례로부터 추출한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추출법이 나오면 그 키워드를 찾으라고요. 아시겠어요? 시장에서 얼마에 거래되는지 보고 그 거래되는 금액이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낡은 거면 낡은 걸수록 거래 금액이 작아질 거 아니에요. 그걸 감정평가액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6번은 좀 전에 봤던 거하고 같은 내용이죠. 같은 내용이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넘어가시면은 7번과 8번 감가 수정 계산 문제죠. 근데 계산 문제인데 이게 원래는 좀 중요도가 낮거든요. 사실은 아까 이거 재조달 원가 하는 것도 하긴 했지만 계산하는 게 왜냐하면 작년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한 번만 그냥 설명 들으세요. 하지 말까요? 안 하면은 영 서운하잖아요. 그러니까 대신 쉬운 방법으로 알려드릴게요. 쉬운 방법으로 어렵게 살살 다룰게요. 어렵지 않게. 자, 지금 이 재조달 원가를 계산할 때는 보통 내용 연수 말 얼마가 남는다 이런 잔가 얘기가 나오죠. 재조달 원가 이게 전체죠. 이걸 전체를 100%로 잡아요. 100%가 1이죠. 그 중에 잔가율이 10%란 얘기는 감가가 90%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체가 이만큼이 전체예요. 전체 다가 아니고 내용 연수 기간 동안 이만큼이 감가되는 거거든요. 맞죠? 내용 연수가 30년이면 이거를 몇 등분하고? 30등분하고 내용 연수가 40년이면 40등분하는 거예요. 90%를 이 말이에요. 90%를 40등분하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은 계산된 게 뭐가 계산돼요? 한 칸 한 칸의 금액이 계산되겠죠, 이거. 한 칸 한 칸 금액이 계산되겠죠. 그게 만약에 2년이 지났다면 둘을 빼면 되는 거죠. 어디에서 빼요? 여기에서 빼는 거예요. 이래서. 맞아요? 이 100%에서 빼야 된다고. 새 거라면은 얼마인데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물건이 새 거라면은 이만큼인데. 그러니까 새 거라면은 100% 다인데 이만큼 두 개를 빼야 되죠. 경과가 2년 됐다면. 맞아요? 그 얼마가 바로 뭔가면은 90%를 이 말이에요. 몇 등분 난 거요? 40등분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얼마를 하면 90%가 될 수도 있고 80%가 될 수도 있고 100%가 될 수도 있어요. 남는 게 0이면은 100%를 다 나누어야 돼요. 남는 게 0이면 1이 돼야 돼. 1 여기가. 그죠? 남는 게 20%면은 80%를 몇 등분 하느냐 이걸 봐야 돼. 몇 등분.
40등분이냐 50등분이냐 이게 전체 내용 연수가 40년이면 40등분, 전체 내용 연수가 50년이면 50등분 곱하기 몇 년 지난지를 봐야 되죠. 요게 이제 매년 감가액이니까 얼마를 몇 등분해서 몇 년 지났느냐를 빼고 여기다 곱하기 제조달 원가를 하면 끝이에요. 얼마를 몇 등분 몇 년 지났느냐. 자 그럼 자 7번은 다른 거 보지 말고 얼마를 남는 게 며칠이 남는지 봐야 돼요. 그 90%를 하는 거예요. 90%를 잔존가치율이 10%라고 돼 있죠. 잔존가치율이 10%니까 이 얼마를에 해당하는 게 뭐라고요? 90%를 그러면 1-0.9를 몇 등분 해야 돼요? 40등분 해야 돼요? 50등분 해야 되죠. 48년 남았고 2년 지났어요. 전체는 50등분 해야 돼요. 몇 년 지났다고요? 2년 지났다고요. 끝이에요. 끝. 여기까지 하면 끝이에요. 다 됐어요. 모든 문제가 이런 식이에요. 이해가 안 돼요? 아, 왜 50이냐고. 거기 이제 그 기준 시점이 2005년이잖아요. 근데 건축이 2003년에 건축됐어요. 2년 지난 건물이에요. 2년 지난 건물이고 48년이 남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계산한 이 재조달 원가는 새 것의 건물 가격을 계산한 상태이기 때문에 새 것의 내용 연수로 나눠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새 것이라면 50년의 내용 연수를 갖는 물건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새 것을 갖고 있다면은 하나도 떨어지지 않은 전체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항상 전체 내용 연수로 나눠야 돼요. 아시겠죠? 됐나요? 내가 갖고 있는 게 새 거라면 100%를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게 새 거라면 100%를 갖고 있다고요. 근데 2년 지난 거를 갖고 있으니까 100%에서 지난 만큼을 빼야 되죠. 얼마를 빼는 거예요? 90%를 몇 등분 해서 50등분 해서 한 칸 한 칸 나오는데 그 두 칸만큼 빼란 얘기예요. 100%에서 뺀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뭐를 곱하면 된다고요? 재조달 원가를 곱하면 된다고요. 그럼 재조달 원가는 얼마예요? 2억 하면 안 되죠. 2년 전에 2억이에요. 2년 전에 2억이고 매년 10%씩 올랐기 때문에 2억 4,200이죠. 네, 여기가 이제 2억 4,200만 원이요. 됐죠? 자, 그러면 지금 그래서 그 공식도 그렇게 해놨죠. 간편풀이법도 해놨죠. 지금 이게 계산하면 얼마나 되나요? 이게 계산하면은 여기가 0점 이거는 100으로 바꾸면 돼요. 곱하기 2를 하면 돼요. 그럼 4를 곱하면 되니까 여기가 3.6이거든요. 이게 맞나요? 100분의 3.6 100분의 3.6이니까 0.036이죠 0.036이잖아요. 100, 이걸 지금 여기가 2가 곱해져 있는데 분모 문제 같이 2를 곱하면은 100분의 3.6이라고 그러니까 0.036이라고 그럼 0.964가 되죠. 0.964 곱하기 뭐 하는 거요? 2억 4,200만 이렇게 그럼 나온다고. 아시겠어요? 이거는 어디에도 없는 공식이에요. 제가 개발한 공식이에요. 어디에도 없다니까요.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이런 공식이 있는가. 그래서 작년에 사실 제가 이걸 9월 달에 개발했어요. 이 공식을 9월 달에 해서 왜냐하면 작년에 여기 원가법이 나올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그래서 9월 달에 개발해서 사람들한테 가르쳐드렸어요. 그래서 작년에 저한테 배운 사람은 거의 다 풀었어요. 이거. 작년에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가지고 근데 이제 원래는 제가 출제 가능성이 낮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작년 출제가 돼서 됐죠. 그 밑에 거고 8번도 이런 식으로 풀면 돼요. 근데 8번은 뭐를 묻고 있어요? 감가 수정액을 묻고 있기 때문에 요거를 묻는 거예요. 요거 묻는 거예요. 요거 더 간단해요. 사실은 얼마를 몇 등분해서 몇 년 지났냐 맞잖아요. 요게 감가 수정액이잖아요. 이게 제조달 원가고 감가 수정인데 이거는 퍼센트로 나타낸 개념이고 그러니까 거기에다 뭘 곱하면 돼요. 또 제조달 원가를 곱하면은 감가 수정이 나온다고요. 그럼 해볼까 한 번 더. 얼마를 몇 등분해요 이거는? 8번은 얼마를
잔존 가치가 90%니까 90%를 또 0.9죠. 0.9를 몇 등분? 50등분 해서 몇 년 지났어요? 5년. 5년 지났잖아요. 제조달 원가는 2억이죠. 끝이 이거 다 하라고 이게. 얼마를 몇 등분 몇 년 지났어요? 2억이네. 제조달 원가. 요거 요쪽만 하라니. 요쪽만 저쪽 빼지 말고. 얼마를 몇 등분 몇 년 지났냐 됐잖아요. 얼마? 2억. 이거 약분 되잖아요. 10분의 9는 0.09 곱하기 2억, 2억 곱하기 0.09는 0.18억이네. 1800만원이네. 끝이네. 간단하죠. 얼마를 몇 등분 몇 년 지났냐. 또 나왔으면 좋겠죠. 자, 이제 수익 가늠법으로 넘어갈게요. 쉽죠? 얼마를 몇 등분, 몇 년 지났냐. 자, 됐고요. 426쪽이에요. 1번에 다음 감정 평가 산식에 기업관이 연에 들어갈. 자, 이거는 보세요. 이거 그냥 거저죠, 거저. 기초 가격 곱하기 기대이율 더하기 필요적용이면 이걸 몰라도요. 수익 가격은 몇 분의 순수익? 환원율 분의 순수익. 니은이 환원율이라는 거 알잖아요. 근데 니은이 환원율이라는 걸 알면은 답은 2번, 4번 중에 있잖아요. 근데 지금 자본 회수율이냐 기대율이냐 이거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자본 회수율은 어디에 나오는 개념이에요? 환원율은 자본 수익률 더하기 자본 회수율 여기에 등장하는 개념이죠. 자, 이거 언제 말씀드렸죠 제가? 자본 회수율을 이게 회수율 할 때요. 회수율 언제 했는가 하면은 수익 관음법에서 했어요. 수익 관음법에서 이렇게 했어요. 제가 땅을 1억짜리 될 테니까 여러분이 1억 돼서 건물 지어서 우리 임대사업 같이 합시다. 그 건물 지으면은 10년 후면은 건물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1년간 했는데 3천만 원의 수익을 벌었다면 여러분도 1억 되고 저도 1억 됐으니까 여러분 1500만 원 가져가고 저도 1500만 원 가져가고 된다 그랬어. 그때 했다고. 왜 안 된다 그랬어요? 저는 몸버리는 게 없고 여러분은 몸버린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은 원금이 까져가잖아요. 그러니까 원금을 회수해야 되는 그 원금 회수라고. 그럴 때 여러분은 일단 1000만 원은 안고 시작해야 된다고. 10년 동안 1억이 사라지니까. 그때 했다고요. 그때 일단 1000만원은 안고 나머지 2000만원을 저도 1억 되고 여러분도 1억 됐으니까 나눠 가져서 여러분은 2000 가져가야 되고 저는 1000만원 가져가야 된다. 그래서 1억에 대한 2000만원 이게 20% 환원율이고 1억분의 여러분이 순수익 갖는 순수익은 2000만원이고 그때 수익률 10%와 회수율 10% 이렇게 된다 그랬어요. 그때 했다. 그때 원금이 까져나가는 걸 회수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환원율은 뭐다기 뭐다 자본 수익률과 자본 회수율의 합으로 되어 있다. 됐나요? 자, 이렇게 이제 알아셔야 되는 거예요. 다음에 2번은 시조 투일부잖아요. 이것도 별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분해법이 아니죠. 이거는 분해법은 내관 분심에서 나오는 거니까. 다음에 427쪽에 3번 문제는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건 환원율 공식 기억에 들어가는 거는 순영업소득이잖아요. 가격이 총투자액분의 순영업소득. 그리고 두 번째는 부조조죠. 부조조. 그죠? 부채 감당 비율 곱하기 대부 비율 곱하기 저당 대부 비율이 저당 비율이잖아요. 그러면 부조조면 되고. 자, 일단 4번은 좀 어려우니까 일단 남겨놓고요. 5번을 먼저 보시면은 자, 5번이 계산 문제죠. 자, 5번 환원율을 묻고 있고요. 6번은 부동산 가격을 묻고 있고요. 7번도 부동산 가치 가격을 묻고 있죠. 근데 7번과 같은 형태는 복잡하죠. 5년간 연금 현가계수 5년 이렇게 나오면 일단 제껴야 되는 겁니다. 다음에 넘어가시면은 8번은 부동산 가치 묻고 있죠. 가치 묻고 있는데 이렇게 자료를 읽다 보면 토지가액 건물가액 이런 말이 나오죠. 이게 뭔 뜻일까 이게? 토토건건이라는 얘기예요. 자료를 보면 그게 나와야 돼요. 다음에 9번은
환원율을 구하래요. 환원율을 구하는 건 지금 여러 가지가 이미 나왔잖아요. 이렇게 자본 수익률 더하기 자본 회수율 구하는 방법도 있고, 아까 가격분해 순영업소득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순영업소득은 나왔는데 가격은 없어요. 대신 부채 서비스액이나 지분비율 대부비율 나왔네. 지분비율 대부비율 나왔다는 건 저저죠, 저저. 저저죠. 근데 부저저냐, 지지저저냐, 이게 이제 관건이에요. 그러니까 8번은 토지 건물이 나왔기 때문에 8번은 뭘 적용할 수 있어요? 토토 건건을 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9번은 저자가 나왔잖아요. 저자가 나오면은 이게 부저전지, 지지저전지를 판단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지저자 하려면 반드시 지분 배당률이 나와야 돼요. 네, 지분 배당률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이제 부채 서비스이죠. 세전현금 수지를 알 수, 세전현금 수지는 알 수 있어도 그 저거를 모르죠. 지분 투자액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지분 배당률을 구할 수는 없다고요. 근데 거기는 부채 감당률은 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부채 부조조로 가는 거예요. 이게 그 자료를 보고서 이쪽 지지저조로 가느냐 부조조로 가느냐 이걸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8번은 안 어렵고요. 예,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하셔도 돼요. 예, 이렇게 해서 환원율 구해서 순영소득 나누기 환원율 하면 되니까. 9번은 관건이 뭐예요? 9번은 부채 감당률을 계산하고 해야 되죠. 부채 감당률은 어떻게 구해요? 부채 감당률은 부채 서비스액 분해 순영업소득이죠. 순영업소득은 3천만 원이고 부채 서비스액은 1,500이니까 2죠. 2. 3천만 원 나누기 1,500 하니까 부채 감당률이 입니다. 그러면 환원율은 부저저니까 2 곱하기 저당 비율 곱하기 저당 상수죠. 맞나요? 이렇게 저당 비율이 대부 비율이잖아요. 대부 비율이 40%죠. 0.4. 저당 상수는 0.177인가요? 0.177. 그럼 치 47이 28, 8이 16, 끝자리가 6이죠. 끝자리가 6인 건 3번밖에 없죠. 웬만하면 이제 이렇게 풀죠. 웬만하면 이렇게 푸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지금까지 우리 시험에 이런 식으로 하면 웬만큼 다 풀렸거든. 그죠? 이렇게 안 나오면은 한 번 더 하면 되는 거예요.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끝자리가 6이라고. 4, 2, 8, 8, 7, 5, 6. 얼마나 쉬워요. 싫으면 말고요. 그래도 안 하려고 하시네. 다시 이제 앞으로 가시면은 6번 같은 형태는, 자 보세요. 순영업소득을 줬죠. 환원율을 구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환원율을 뭐 어떻게 구해요 여기서? 비율 안 줬죠. 지분비율, 지분비율, 대출비율 알 수는 있죠. 그러면 지분배당률을 줬다면은 저당 상수를 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지지저자 할 수 있지 않나요? 지지저자를 해야 환원율을 구할 수 있고 순영업소득 나누잖아요. 이런 거는 제끼는 거예요. 이런 건 제끼는 거라고요. 아시겠죠? 딱 봐서 환원율을 구하는, 아마 설령 자료가 다 제시가 돼 있다 해도 여러분들이 환원율을 찾는 방법을 모르면 제끼는 거예요. 설령 제시가 돼 있어도 여러분들이 그 순간에 못 찾는 거예요 지금. 그죠? 이거 지지저저 보이네 하면은 푸는 거예요. 토토건건 보이네 하면 푸는 거라고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게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여러분들이 지금 토토건건 지지저저 다 외우고 있어도, 부저저까지 다 외우고 있어도 그 당시에는 숫자가 이게 안 보일 때가 있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제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환원율하고 뭐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환원율하고 순영업소득을 알아야만 되잖아요. 알아야만 되는 상황에서 환원율을 구하는 게 안 보이면 제껴야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토토공은 지지절 부조절을 늘 기억해 두시라고요. 자 넘어가시. 다른 거는 이제 난이도가 높아요. 그거는 이건 일일이 다 계산해야 되는데 계산에 자신 있는 분들만 그 해설 보고 참고로만 하면 돼요. 아셨죠? 자 넘어가시고요. 그 이런 부분 있어요. 앞에
아까 남겨놨던 거 그 이론 부분은 어렵습니다. 예, 이거는 설명드리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용어가 이상한 거 나오잖아요. 직선하는 법, 감채기응하는 법 이렇게 나오죠. 이런 거 나오면 일단은 패스입니다. 4번 4번 427쪽에 4번 근데 이제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그 이번 순환에 뒤에 끝에서 조금은 설명은 드릴 거지만 될 수 있으면 손 안 대는 게 좋아요. 예, 그런 거는 자 이제 마지막 주제가 물건별 평가예요. 예, 물건별 평가는 이제 몇 가지만 하면 되는데 그 440쪽 441쪽에 표로 정리가 되어 있죠. 예, 요 표로 정리되어 있는 것을 다 할 필요는 없고요. 이제 중요한 몇 가지만 하면 돼요. 자 중요한 몇 가지 일단 토지의 토지 물건별 평가입니다. 토지는 무슨 법으로 공시지가 기준법. 자 다음에 이제 건물이나 이제 기타 물건인데요 얘만 일단 공시지가 기준 딱 정해놓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나라의 가장 중추적인 방식이 뭐라고요? 네, 거래사례비교법이요. 그래서 이 물건이 거래가 많이 되는 물건인지 안 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외울려 다 처음부터 외우려고 하지 말고 거래가 많은 물건이면 거래사례비교법이요. 그 다음으로는 거래가 많이 되는 것 같지는 않다. 그러면은 기업이나 영업활동에 필요한 물건인지 권리인지 이런 걸 보는 거예요. 반드시 수익을 발생시키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보는 거예요. 네, 그런 활동과 관련되면은 수익 환원법이에요. 그것도 아니면은 원가법이에요. 원가법이 최후의 보루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거래 사례 비교법, 수익 환원법 이것도 저도 아닌 거는 원가법이에요. 경찰서 건물이라든가 막 이런 특수목적 건물을 저런 그러니까 순서가 뭐라고요? 거래 사례 비교법, 거사비, 그다음에 수익 환원법 이것도 하면 원가법이요. 자, 그러면 건물. 건물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건물만 거래되는 경우 많아요. 건물만 거래되는 경우 많지 않죠? 건물만 거래되는 경우 많잖아요. 그럼 건물이 모두 수익을 발생시키는 것들인가요? 그렇다는 보장은 없죠? 예, 안 그런 것도 숱하게 많죠? 뭐, 아파트, 뭐, 주택은 그렇잖아요. 건물만 하는 경우는. 건물만 하는 경우는 어디로 가라는 얘기요? 원가법으로 가라는 얘기요. 그럼 토지와 건물을 함께 거래하는 경우 맞나요? 적은가요? 많죠. 뭐예요? 거사비. 이렇게. 아시겠죠? 예, 근데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살림이에요. 이건 좀 조심해야 돼요. 살림. 이건 주의를 할 필요가 있어요. 살림은 이제 산에 나무도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산지와 임목으로 구분해서 평가하는 게 원칙이에요. 구분. 산지와 임목으로 구분해요. 그 산에 나무죠, 나무. 나무는 자, 산지는 무슨 법 할까요? 당연히 감정 평가 해야 돼요. 산지는 땅이잖아요. 땅. 땅이어서 공시지가. 네, 나무는 거사비예요. 거사비가 원칙인데 소경목님이서 소경목님 이게 작을 소 지름경이에요. 지름경 지름이 작은 나무숲 이런 어린 나무란 뜻입니다. 어린 나무는 심은 지 얼마 안 됐죠. 자 그러면은 요거는 묘목값에 운반비에 인건비 각종 요런 비용이 발생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원가법을 적용합니다. 됐죠? 자 근데 얘네들을 일괄해서 평가할 때가 있어요. 일괄
일괄은 거래사래요. 일괄은 거사비. 여기도 일괄이거든요. 일괄은 거사비, 거사비. 됐나요? 그 다음에 과수원이요. 어릴 때 저희 집도 과수원 있었는데 이게 거래가 많은지는 모르겠는데 거사비요. 과수원은 거사비요. 이것만 좀 희한해. 과수원이 거래가 많은 듯한가 그런 의심스러운데 거사비예요. 예, 근데 거사비예요. 요거는. 자, 근데 저 여기부터는 조금 이제 복잡하긴 한데 공장, 그다음에 광업권, 어업권, 실용신안권 등 이제 영업권 이런 영업권 이런 각종 이런 권리들이 있어요. 이 지적재산권이죠 이게. 이런 건 다 기업 활동과 관련 있죠. 다 수익하는 법, 수익하는 법. 근데 공장은 이제 이것도 이제 수익하는 법과 관계 있어요. 다 지금 그 기업 활동과 관련되는 것들이니까 이게 이제 개별 자산 합산 원칙이에요. 개별 자산 합산 원칙인데 계속 여기 힌트 계속 수익 예상이에요. 계속 수익 예상되면 앞으로도 이제 계속 운영할 거란 얘기잖아요. 그 무슨 법이겠어요? 수익하는 법, 수익하는 법. 그러니까 이 수익하는 법 다 수익하는 법 이제 기업 영업 활동이니까 영업권 뭐 전부 다 수익하는 법이라고요. 됐나요? 예. 근데 조심해야 되는 건 이제 임대료 계산, 임대료. 임대료 계산은 임대사례 비교법이에요. 임대료는 임대사례 비교법. 적산법이 아닙니다. 이론 공부할 때는 임대사례 비교법 공부 안 하잖아요. 적산법에 기초가액 곱하기 기대율 더하기 필요 이렇게 하는데 정작 임대료 구하는 원칙 방법은 임대사례 비교법이에요. 근데 앞에서 이론으로 임대사례 비교법을 공부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임대사례 비교법은 거래사례 비교법하고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임대사례 빼고는 사정보정, 시점조정, 지형형비, 개별이 똑같기 때문에 따로 이론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거래사례 비교법 얘기를 하면은 임대사례 비교법 이론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안 할 뿐이지 중요도가 낮아서 그런 건 아니에요. 이 적산법에 비해서는. 근데 이 임대료 구하는 건 중요도 자체가 전체적으로 낮은 거예요. 전체적으로 이 적산법보다 얘가 중요도가 낮은 건 아니에요. 얘가. 그래서 하여튼 원칙적인 방법은 임대료입니다. 됐나요? 나머지는 뭐 자동차도 있고 한데 자동차 등. 자동차는 거래가 많을까요 안 많을까요? 그럼 무슨 법? 거사비. 동산은 거래가 많아요 안 많아요? 동산 거래 많죠. 거사비예요. 근데 그 준부동산 중에서 건설기계는 거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런 이 건설기계 자체가 수익과 관련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원가법, 원가법. 항공기, 선박, 건설기계 이런 것들은 원가법이에요 전부 다. 됐나요? 근데 구분평가와 관련해서 우리 시험에 구분평가가 이게 들어 나오잖아요. 선박은 구분해서 원가예요. 구분해서 원가. 원가법은 원가인데 구분해서 원가법 적용해요. 구분하라는 얘기는 선체 있죠. 그 다음에 기관 있죠. 그 다음에 의장. 이 선박은요 이 각각에 대해서 따로 평가를 합니다. 선체 있죠. 선체 본체. 그 다음에 기관은 엔진이거든요. 엔진은 따로 평가를 해요. 엔진은. 의장은 그 내부 설비들 있죠. 내부 설비들. 요런 걸 각각으로 평가해요. 각각으로. 그 내부 설비한 지 몇 년 지났느냐. 엔진 설치한 지 몇 년 지났느냐. 선체 만든 지 몇 년 지났느냐. 이렇게 해서 원가법이에요. 참고로. 됐죠? 이런 정도로 하고요. 문제를 좀 보시면은 그 438쪽의 1번 문제는 이제 감정평가 규칙상의 용어 정의거든요. 용어 정의.
자, 거기에서는 1번의 1번 지문은 조심해야 돼요. 1번의 1번 지문은 기준 시점 용어 정의를 묻잖아요. 용어 정의는 여러분들 그 제2조 있죠, 2조. 어떤 법령이든지 제1조에는 뭐가 있어요? 제1조하고 여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있죠. 제2조 해서 뭐 있어요? 이렇게 있죠. 여기에 있는 걸 묻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기준 시점이란 이렇게 하고 있죠. 정의를 묻는 거예요. 기준 시점이란 할 때는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날짜다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기준이 되는 날짜를 말한다 이렇게. 근데 어떤 거 해설해놨는 거 보면은 가격조사 완료일을 말한다 이렇게 해놓은 거 있어요. 그건 정의가 아니에요. 그거는 정의는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날짜를 말한다 이렇게 하는 거고, 기준 시점의 원칙은, 기준 시점 원칙은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다 이 말이야. 원칙은 가격 조사 완료일 이렇게 공부하잖아요. 예, 그거는 기준 시점의 정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 기준 시점이 언제가 원칙이냐,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가 원칙이다. 정의를 물을 때는 그 정의를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1번이 틀린 거고요. 다음에 2번은 유사 지역이란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이 아니죠. 속하지 않은 지역이고요. 다음에 적산법 또 나왔네. 적산법은 대상 물건이 재조달 원가, 이거 감가 수정을 하는 거는 뭐예요? 적산법이 아니고 원가법이잖아. 한결이 맞아? 맞아? 아니요? 뭐가 아니요? 적산법이 아닌 거지. 적산법이 아닌 거지. 다음에 수익분석법이란, 수익분석법은 임대료 구하는 방법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틀렸죠. 수익분석법 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수익환원법이 들어가야 되죠. 다음에 가치 형성 요인이란 뭐예요? 일지계죠, 일지계. 형은 일지계. 대상 물건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 요인, 직영 개별 요인 등을 말한다. 됐고요. 다음에 2번은 물건별 평가, 이제 본격적으로 묻죠. 토지 평가는 대상 토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뭐를 선택하고, 표준지 공시지가를 선택하고 시점 수정 등 필요한 조정을 해야 한다. 맞죠? 이게 사정 보정은 없는 겁니다. 공시지가 기준할 때는 사정 보정은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건물은 뭐를, 무슨 방법? 원가법이죠. 틀렸죠? 예, 틀렸습니다. 그다음에 그 3번 건물과 토지 일괄 뭐예요? 거사비. 그다음에 살림은, 5번의 살림은 임지와 임목, 임지와 임목을 산지죠, 산지. 산지와 임목을 일체로 한 가격의 산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일괄해서 할 수 있죠. 일괄할 때는 무슨 법? 거사비 이렇게. 예, 산지만 하면은 공시지가, 임목만 하면은 거래사례 비교법. 근데 소경목님 어린 나무는 원가법 됐죠? 안 어렵죠. 다음에 오른쪽에 3번 건물 감정평가 뭐죠? 건물만 하는 거잖아요. 원가법이고요. 다음에 2번은 임지와 임목을 구분하여 평가해야 하며 임목의 평가는 수익하는 법이 아니죠. 거사비. 다음에 소경목님은 원가법. 다음에 영업권 수익하는 법, 기업활동, 영업활동은 수익하는 법이죠. 과수원은 거래사비법, 임대료는 임대사례비교법. 어렵지 않죠?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넘어가시면 이제 4번, 5번도 그렇게 있습니다.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되겠죠? 됐나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다 마쳤습니다. 지금 주요 파트를 다 했는데요. 물론 지금 주요 파트 말고 부동산 활동론도 뭐 있고 다른 파트도 있긴 하지만 일단 지금 이제 이번 수업을 하면서 제가 여러분께 좀 알려드리고 싶었던 거는 자주 출제되는 파트가 있다는 거예요. 부분 자주 출제되는 것들, 그게 반복해서 나오고 있죠. 그러면은 이제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게 이제 좀 감이 잡힐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분석을 해서 이렇게 어디에서 많이 출제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보시더라도
좀 이렇게 판단해서 보라고. 이게 어디에서 좀 많이 출제되는구나. 어떤 거는 별로 출제 안 되는구나. 그리고 다른 파트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분석을 하면은 합격하기가 굉장히 수월할 겁니다.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과목도 이런 방법을 한다면 굉장히 쉽게 60점 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애쓰셨고요. 하여튼 이번 기회가 아주 좋은 기회가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